우리 포트에도 이제 유진투자증권이 있는데 네. 증권주 쪽 상황이 워낙 좋다 보니 포트 하나 더 넣으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네.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비중은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조금 더 포트폴리오가 좀 빛을 발할 수 있으려면 증권주를 하나 정도 더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지금 제가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지수가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반대로 개별주들,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때에는 훨씬 더 그거 시장 지수 대비해서 민감하게 상승폭이 더 크게 열린다라는 게 이제 증권주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증권주 여러 종목군들이 있겠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오히려 지난해에 많이 오르지 않았었던 종목군들이 올해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오름폭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본다면 뭐 증권주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조금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유진투자증권을 하나 골랐고 또 네. 이번에는 너무 중소형 증권주보다는 조금은 대형주에 가까운 증권주를 골라봤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중엔 어떤 증권사인가요? 저는 교보증권을 교보증권 네, 선택을 네. 했어요.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유상증자를 해서 자기 자본을 늘렸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운신의 폭이 조금 늘어나면서 신용 등급도 상향 조정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도 신용 등급이 또 상향이 됐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유진투자증권은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지난해에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이제 중소형 증권주로서 한 차례 또 슈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집어넣었고 네. 교보증권은 지금 경영진이요. 새로운 투톱 체제로 지금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네. 전문 분야에 있어서 신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신사업 보면은 VC 사업부를 설립을 해가지고요. 핀테크, 인공지능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첨단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새 넷마블이라든지 네. 정말 투자를 잘해서 영업의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이제 가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고요. 자, 매수가는 현재 가격이 8,800원인데 8,700원에서 8,900원 사이에서 매수밴드 안에서 지금도 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선, 매수가 대비 한 8에서 9% 정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 제시 드리면서 목표가는 11,000원 제시를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직전 고점이 자리한 가격이기도 합니다. 네. 뭐 증권주들 뭐 올해 또 공모주 열풍도 뜨겁고 해서 뭐 카카오뱅크 등등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에서는 유진하고 교보상 증권 중에는 교보가 좀 탄력성이 좋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테마인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